2차 함수 fx에 대해서 얘가 뭘 의미하죠? 허후 엥 2차 함수가 주기 함수가 될 수가 있나? 이게 3인 대칭 네. x는 3에서 대칭 x 부호가 반대면 대칭이야 같으면 주기 함수 3에서 대칭이니까 fx를 a의 x-3의 제곱 더하기 b 할까요? 이렇게 볼수 있고 두개 대입해서 찾아봅시다. f의 1은 4a 더하기 b 마이너스 4. f의 2는 a 더하기 b는 2. 빼버리면 3a는 마이너스 6, a는 마이너스 2.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면 b는 4가 되겠네.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2. 3,4를 꼭 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입니다. 그럼 x 범위에서 fx를 먼저 갈 테니까 fx 범위 한번 찾아볼까? fx가 3,4를 꼭지점으로 하는데 범위가 여기가 3이고 4는 이 정도일 테고 1은 좀 많이 왼쪽이죠. 그럼 여기서부터 3을 지나서 4까지 가게 되니까 최댓값은 3과 알겠어. 최소값은 뭐를? f1을 보면 되겠네. 근데 f1은 저기 마이너스 4라고 주어져 있죠. 그래서 fx 범위는 이 정의역 상에서 1, 4에서는 마이너스 4에서 fx는 4다. 그러면 이 부분은 g의 fx는 뭐 t라고 생각을 하면 t 범위가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서부터 4다 이런 의미겠죠. 그 다음 gx는 어떻게? 감소하는 형태인 거죠. 뭐 저거 보면 3분의 1의 t 감소함수다. 최대가 되려 그러면 작은 거 집어넣으면 되죠. 그래서 여기서 최대가 되려 그러면 3분의 1의 마이너스 4승은 3의 4승입니다. 그래서 81.